없어져야겠다. 같이 가면 너도 위험하다. 넌 어쩌고? 그냥 걱정하지 말거라. 꼭 돌아올 테니. 약속하마. 발표하겠습니다. 올해 연기 대상 신인상 수상자는 축하드립니다. 신이시여의 우현우 씨입니다. 배신관을 자칭해 마왕의 군대를 끌어들이고 이 나라를 멸망으로 몰아간 너를 처형하겠다. 뭘 왜 날 알아보지 못하겠느냐? 아직도 날 속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느냐? 네 스스로 정체를 다 밝히지 않았느냐?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기꺼이 벌을 받거라 우현우. 도대체 우현우가 무슨 짓을 저질렀길래 저리 된 것이냐? 네 놈이 악마가 아니라고 해도 살려둘 수 없다. 이 나라를 망쳐버린 죄값을 치러야지. 대신관님. 백성들은 어찌 되었느냐? 대피 명령을 내렸으나 시간이 워낙 촉박해 다들 대피하지 못했습니다. 얼른 돌아가자. 예. 세상을 정화시키고 더 좋은 곳으로 만듭니다. 자비와 사랑으로 가득한 기부봉사단체 홍우대대를 찾아주세요. 세상을 정화시키고 더 좋은 곳으로 만듭니다. 자비와 사랑으로 가득한
기부 봉사 단체 홍우대대를 찾아주세요. 홍우대대를 찾아주세요. 렘브럴은 아직입니까? 탈씨도 아시겠지만 지금 홍우대대가 날뛰고 있습니다. 인간들의 영혼을 걷어들이고 모두 요괴로 만들고 있어요. 게다가 이상하게도 홍우대대에선 차사들이 능력을 쓸 수가 없습니다. 홍우대대를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은 렘브럴이 뿐입니다. 대신관인데 우연아? 위대하고 전능한 신 레드린이시여, 부디 저를 용서하지 마시옵소서. 모두 다 제 잘못입니다. 레드린님의 백성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부덕한 저를 벌하시고 부디 백성들을 구해주십시오. 부디 백성들을. 레드린님.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어찌 이런... 내가 너를 어찌 벌한단 말이냐? 네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다 내 잘못이야. 백성들은 어디로 갔느냐? 무사히 도망간 것이냐? 예, 산에 대피해 있습니다. 다행이다. 다행이야. 마왕의 힘이 언제 이렇게 커진 건지, 내가 이러고도 신이라 할 수 있는지 모르겠구나. 이 세상의 신은 레드리님 뿐입니다. 그런 말씀 마십시오. 분명 방법이 있을 겁니다. 마왕을 막을 방법이 하나 있긴 한데 말하기 어렵구나. 무엇입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그게 무엇이든 따르겠습니다. 그게... 렘브럴이 네가 죽어야 한다. 마왕이 다른 세상에서 거대한 힘을 얻었다. 지금의 나조차도 마왕을 막을 수가 없어. 그러니 너를 죽여 내가 줬던 신성력을 걷어서 힘을 보태야 한다. 그래야 마왕을 상대할 수 있어. 그런데 내가 어찌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어찌? 홍우대대 대주가 내 힘을 가지고 도망가지만 않았더라면 대주가 그렇게 사악한 인물인 줄은 정말 몰랐다. 저승의 신물을 훔치고는 대주가 모든 소식을 끊어버렸다. 역시 대주에게 속으셨던 거군요. 미안하구나. 신이라는 자가 이리 아둔하다니. 렘브럴이야, 죽을 필요 없다. 내 과오를 어찌 너에게 떠넘기겠느냐. 내가 가서 마왕을 막겠다. 너는 백성들을 데리고 멀리 도망가 있거라. 아닙니다. 이 세상에 레드리님이 필요합니다.
정말 미안하구나. 날 용서하지 말거라. 어떤 신이니도 자책을 심하게 한단 말입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제 가족과 친구들이 마왕에게 죽었던 그날, 당신께서 제 앞에서 눈물 흘리신 그날부터 제 생명을 당신께 바치겠다 맹세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세상에서 레브러리의 몸으로 미움을 받으면 대신관 자리 준다면서요. 시서유도 준다면서요. 근데 왜 날 이곳으로 돌려보낸 거예요? 에? 그게 무슨 소리야? 누가 너한테 대신관 자리를 준다고 한 거야? 아니, 레드리! 다음번 대주가 대신관을 임명하실 때 꼭 사람을 잘 보셔야 합니다. 꼭 그러마. 정말 꿈에도 몰랐다. 대주와 마왕이 손잡을 줄은. 대주와 마왕이 손잡은 걸 어찌하셨습니까? 대주가 저승의 신물을 훔친 후 소식이 끊겼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다 알고 계셨던 겁니까? 무슨 대답을 듣고 싶어 묻는 거냐? 말해준다 한들 네가 신의 뜻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 레드리님, 이 세계의 신인 내가 너에게 울며 부탁하지 않았느냐? 내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너에게 자책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느냐? 그럼 이만 죽어야 하지 않겠느냐?